기리기리 렛츠기릿! 드디어 카카오페이지 소설과 웹툰 모두 밀리언 페이지 작품이 렛츠기릿에 등장했습니다. 연출과 구성도 넘버 원! 독보적 스토리와 전개는 온리 원! 모든 독자들이 인정하는 1등 웹툰! 최약체에서 최강 헌터로 각성한다!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. 최준성! 웹툰이 소설을 빛내주는 경우구나. 진짜 둘 다 훌륭하지만 덜덜! 네, 그렇습니다. 나 혼자만 레벨업은 바로 소설이 웹툰화된 작품이라는 사실. 소설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 스토리는 당연히 탄탄! 작화는 굿굿! 그런데 말입니다. 나 혼자만 레벨업은 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 중에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와... 와... 진짜 웹툰계를 뒤집어 놓으셨다. 마수들이 득실되는 게이트가 오픈된 이 세계에서 날 때부터 2급 헌터로 최약체 그 자체인 주인공 성진우. 한번 정해진 등급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계에서 주인공에게 현실은 가혹하기만 합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이들이 처참히 죽어나갔던 이중본전 사건에서 성진우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데 그 뒤로 성진우의 삶은 180도로 뒤바뀌게 됩니다. 바로 본인 눈에만 보이는 퀘스트 창이 뜨기 시작한 것이죠. 퀘스트를 달성하고 본인만의 스킬을 획득하며 새롭게 태어난 성진우. 최약병기에서 최강병기로 나 혼자만 쑥쑥 레벨업! 가라 전문님. 단순하게 소설 내용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소설에서 표현 못한 주인공의 감정 변화 내용 표현과 왜 강해져야 하는지의 동기부여까지 정확하게 표현한 게 작가가 그림 그리고 콘티 짜기 전까지 소설 한두 번 읽은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짱입니다!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또 한 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작품. 소설에서 단순히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전투씬의 생동감과 주인공 성진우의 동기부여까지 독자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분들을 멋진 연출, 작화로 표현해내셨다고요. 웹툰 장인에게 모두 박수! JHS 보는 웹툰 중에 하나 분량이 제일 많은데 분명 제일 많은데 왜 감질 나는 거야? 당신 나한테 무슨 만화를 보여주는 거야? 왜 177페이지나 되는데 왜 부족한 거냐고! 무려 한 회 170페이지? 퀄리티도 챙기고! 분량도 챙기고! 이게 참말로 가능하단 말입니까? 작가님 팬미팅 좀 하시죠. 아, 닉네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해시태그 납치 감금 연찬 성공적. 감금인 듯 아닌 듯 달콤살벌한 협박이네요. 나 혼자만 레벨업을 향한 독자들의 마음이 이렇게나 간절합니다. 작가님 보고 계시죠? 리얼네스! 자, 이제 소설 만화 했으니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가죠! 역시 이런 대작에서는 애니메이션 제작 얘기가 빠질 수 없죠. 무려 950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신 베스트 댓글. 현재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일본 웹툰 시장에서 1위! 중국 만화 앱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누적 독자 수만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면 모조리 씹어먹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월드클래스! 자,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 레벨업 정주행 뽐뿌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나가던 젤리님, 당신이 소설을 읽지 않았다면 읽어야 할 이유! 1. 앞니를 알 수 있다. 2.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낼지 기대감이 생긴다. 3. 주인공과 조연들의 자세한 감정을 읽어볼 수 있다. 4. 3의 효과로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다. 5. 소설을 정독했더라도 다시 정주행할 수밖에 없다. 고로 이미 읽었던 자들과 읽지 않은 자들이여 정주행하러 가자! 소설을 읽고 미리 스토리를 다 안다고 해도 재미가 두 배가 된다니! 지금부터 정주행하실 분들은 소설과 함께 읽는 것도 강추강추 드립니다! 퀘스트를 달성하며 나 혼자만 레벨업하는 주인공 성진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! 독자들이 찬양하는 웹툰의 구성과 연출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! 최약병기에서 최강병기로 각성한다! 나 혼자만 레벨업이었습니다! 끝난 줄 아셨죠? 여러분 다음에는 어떤 웹툰 보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꼭 눌러주세요. 진짜로.